아, 나 진짜 쌍용차한테 미안한데 저는 사실 토레스보다 이 주행 품질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저희는 기아 더뉴셀토스 시승행사장에 왔습니다. 아침에 차를 받아서 이제 주행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받은 차는 네이비 컬러의 더뉴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새롭게 매칭이 된 신모델입니다. 오늘 주행하기에 앞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변경사항은 정숙성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 셀토스와 비교해서 차체 다양한 부위에 흡음재 적용 부위를 늘렸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차체 플로어 매트, 뭐 C필러, 펜더 이런 부위에 흡음재 적용 부위를 늘려서 정숙성을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정차 중 소음은 38dB, 2.0 가솔린은 39dB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중형 세단, 준대형 세단하고 맞먹는 수치거든요. 지금 저희가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좀 강하게 틀고 있긴 하지만, 네, 확실히, 발진할 때 엔진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에어컨을 잠깐 끄고, 네, 통풍도 끄고, 아, 조용하네요, 확실히. 이게 진동도 거의 안 올라오고요. 일단 소음이 조용합니다. 지금 정차 중에 시동 꺼주는 그런 기능은 작동이 안된 상태인데, ISG가 작동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아이들린 상태, 800rpm, 900rpm, 이 정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진동이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강변북로에 진입을 했고, 주행 속도를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에어컨을 꺼보면, 아까 보니까 아이들 상태에서 정숙성도 개선했다고 하는데, 주행 중에도 기존 셀토스와 비교해서 이 데시벨을 많이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가장 크게 개선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앞 창문에도 차음 유리를 넣었다고 하는데, 네, 풍절음도 좀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은 동급 소형 SUV뿐만이 아니라 저는 중형 세단, 뭐 K5나 소나타 이런 급하고 비교해서도 크게 뭐 시끄럽다거나 이런 거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희 지금 신동빈 기자가 고속에서 느낌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C필러의 발포 패드라든지 뭐 흡음재 보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일단은 바닥이랑 창문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는데, 트렁크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있어서 이런 조용한 느낌이 좀 상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또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차급이 있다 보니까 트렁크 쪽까지 흡음재를 많이 두르지 못한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열에 아이들 태우고 패밀리카로 활용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트렁크 바닥면 들쳐내면은 스페어 타이어 자리가 있거든요. 방진 패드 시공하고 그 위에 두툼한 흡음재 까는 이렇게 시공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추가적인 이런 시공을 하시면은 2열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핵심 변경사항은 7단 DCT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마침 이 DCT와 자동 변속기의 차이를 단박에 알수 있는 도심 정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1단에서 2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DCT 변속기가 적용된 기존 셀토스는 조금 울컥울컥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DCT 변속기가 적용된 차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었는데요. 확실히 지금 가다서다 반복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 발진할 때 기존 DCT 변속기는 이게 클러치가 체결이 되면서 약간 울컥거리면서 가속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네, 확실히 자동 변속기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발진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네요. 기존의 셀토스 가솔린 모델 사고 싶었는데, 아, 나는 DCT가 좀 싫다. 그냥 평범한 자동 변속기, 부드러운 변속감이 나는 좋다.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좀 망설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울 만한 변화일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에 이 개발 총괄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저속에서 토크감도 개선하고, 반응 속도도 개선을 하고, 고속에서 다른 소형 SUV하고 비교해서 항속 기어가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엔진 회전수를 좀 낮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가장 좋은 거는 DCT 특유의
어떤 직결감, 울컥컥거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출근길 정체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행하는데 만족감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0에서 40 정도로 또 약간 속도를 높여서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어가 한 3단에서 4단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도 확실히 DCT 변속기하고 비교해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이렇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DCT 변속기는 울컥하면서 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건축 타입 DCT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아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변경사항 바로 실내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기존 셀토스와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바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8인치짜리 플로팅 디스플레이 하나만 단출하게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25인치 모니터를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하나의 패널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약간 미니 카니발에 탄 느낌?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차에 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이렇게 완만하게 꺾여 있다 보니까 이쪽 모니터 끝에 있는 정보도 쉽게 확인이 되고 제가 손을 뻗어서 다 닿는 위치거든요. 이런 모니터 끝쪽에 있는 메뉴들도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다. 자, 나머지 실내 디자인 자세한 디테일은 저희가 중간 기착지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와, 지금 오른쪽 방향지시등 켜니까 이게 되게 그 상위 모델에 적용된 기능이거든요. 후측방 모니터. 자,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사각지대에 가려지는 차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이드 미러하고 이쪽 모니터하고 번갈아 보면서 보게 되면은 거의 사각지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기능이 이제 하위 차종에도 적용이 됐다는 점이 또 괜찮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차 18인치 새롭게 바뀐 휠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차감도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구형 셀토스하고 1대1로 비교를 못해서 그걸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일단은 승차감은 괜찮습니다. 부들부들한 느낌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서스펜션의 개선 뿐만이 아니라 일단 차가 정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승차감이 이 서스펜션의 개선 이상으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어떤 차의 승차감이 좀 부드럽고 좋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시장 주변에서 잠깐 한 30분, 1시간 타보는 것만으로는 쉽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동급 소형 SUV들의 승차감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셀토스는 기아 니로보다는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이번에 기아 신형 니로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차가 좀 단단하고 딱딱한 편이라서 조금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 코나와 비교해서도 이 차가 조금 더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급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부드럽다고 해서 차가 뭔가 좀 부웅 떠서 간다거나 낭창낭창 거린다거나 고속주행 안정감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없고요. 이번 셀토스는 부드러운 느낌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주행 안정감도 적당히 확보를 하는 그런 아주 완성도 높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1.6 가솔린 터보 엔진도 구형하고 다릅니다. 기존에는 감마 터보 177마력 엔진이었는데 소나타 센슈어스 때부터 적용이 된 이제 새로운 엔진이죠. 1.6 가솔린 터보 CVVD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177마력이었는데 신형은 198마력으로 21마력이나 올라갔습니다. 전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9초로 현재 시판 중인 국내 소형 SUV 중에 가장 가속 성능이 빠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나오고서 그때 당시에 셀토스하고 같이 비교 시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셀토스랑 트레일블레이저의 가속 성능이 저희 계측 시간 기준으로 8초에서 9초 후반 정도 나왔었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거의 10초 가까운 성능을 냈었는데, 네, 지금 셀토스의 7.9초. 소형 차긴 하지만 조금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차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체가 슬슬 풀리고 있는데 속도를 조금씩 더 높여 보겠습니다. 이 21마력 차이를 여러분들도 쉽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속할 때 중저속에서 토크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 차가 조금 더 기운차게 가속하는 느낌이 들어요. 기존 셀토스하고 비교해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속 97km 이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는 1600rpm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8단 기어가 들어갔을 때 1500에서 1600rpm 정도. 고속주행을 할 때 엔진 회전수를 좀 낮게 쓸 수 있으니까 차의 실내 정수성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확실히 정숙성이 개선됐다는 거는 몸으로 확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앞유리 쪽에서 이 기아 SUV들이 풍절음이 제법 들어왔던 것 같은데 차음유리를 적용해서 그런지 풍절음도 잘 억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소음이 많이 조용해졌네요, 확실히. 네,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그렇게 가볍지가 않거든요. 딱 적당한 무게.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반응도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무르지도 않고 딱 중간, 보편적인 소비자가 두루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쌍용차한테 미안한데 그래도 여러분 솔직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토레스보다 이 주행 품질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코란도도 그렇고 티볼리도 그렇고.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 그 소비자분들께서 똑똑하세요. 많이 팔리는 차는 다 이유가 있고 상품성이 좋은 차가 많이 팔립니다. 자, 이 8단 자동변속기, 이 상위 모델에 적용된 8단 자동변속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8단 자동변속기라고 해서 다 같은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 엔진의 토크, 허용 토크에 따라서 변속기도 그레이드가 나뉩니다. 지금 셀토스에 적용된 8단 자동변속기는 허용 토크가 딱 27.0kgm 거든요 이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딱 용량이 맞습니다. 카니발이나 준대형 세단에 적용된 8단 자동변속기하고 비교하면 가속력을 강하게 끌어낼 때 변속기의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지금도 네,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았는데 이때 바로 지체 없이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한 1-2초 정도 숨 고르기 한 다음에 느긋하게 속도를 붙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위 모델에 적용된 8단 자동 기어하고 차이가 조금 있다. 그리고 기존의 7단 DCT하고 비교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부드러움과 정숙성은 얻었지만 반응 속도는 조금 양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 부분에서는 사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엔진이 CVVD 엔진이 연료 효율이 더 좋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가 DCT 변속기와 비교해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개선은 없습니다. 네, 물론 오늘 낮 기온이 뭐 34도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에어컨을 상당히 빵빵하게 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승하면서 그렇게 막 과격하게 가속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연비가 9에서 10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철에는. 그래서 신차를 구입하실 때 연간 주행 거리가 좀 많고 하루 평균 출퇴근 거리가 좀 기신 분들, 50km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니로를 선택하시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또 유지비 측면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연간 주행 거리가 2만 km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니로보다는 셀토스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숙성이 더 괜찮고요. 승차감도 조금 더 부드러운 게 몸이 피로하지가 않고 SUV면 이런 실용적인 공간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셀토스는 상당히 공간 설계를 효율적으로 잘한 차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뉴 셀토스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